관심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희 이사님. 네, 제가 로봇 섹터를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로봇과 관련된 종목을 하나 좀 가지고 왔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SPG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로봇 섹터랑 뭐 AI 섹터 최근에 좀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만 뭐 아직까지 뭐 실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이 좀 몇 되지 않는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SPG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리고 나오고 있는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1분기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뭐 실적 자체는 그렇게 좋지는 못했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한 60억 정도로 좀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31% 좀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만 오히려 이제 영업이익률 자체가 좀 올라가는 좀 모습이 나온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6% 중반까지 제가 볼 때는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좀 어느 정도 자체적으로 감소했지만 영업이익률 자체는 개선 추세를 좀 보이고 있다는 점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좀 업황 자체는 좀 살아나고 있습니다만 뭐 대기업이 이제 좀 투자를 시작하고 좀 뛰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숫자가 찍히는 것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뭐 내년 정도를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그러한 측면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업황에 대한 부분들, 뭐 숫자가 찍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가운데서도 뭐 6%대 영업이익률 자체는 상당히 아웃퍼폼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좀 적게 팔더라도 많이 남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회사 같은 경우는 뭐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좀 고마진으로 좀 판매되는 지역에 대한 제가 볼 때는 수출을 늘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뭐 미국이라든지 일본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유럽 쪽까지도 제가 볼 때 수출 전략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오히려 저는 뭐 올해보다는 내년에 대한 어떤 성장세를 좀 보면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종목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동사 같은 경우는 뭐 삼성전자, LG전자뿐만 아니라 또 미국의 GE라든지 또 월풀 같은 이런 쪽으로도 제품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사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글로벌하고 다양화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두산 로보틱스 관련돼서 지금 이제 IPO 지금 계속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10월에 지금 상장 예정이기 때문에 관련돼서 제가 볼 때는 이전 로봇 섹터가 좀 같이 움직이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앞에서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협동 로봇의 대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실적이 확실히 찍히는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로봇 관련돼서는 실적이 찍히는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뭐 그 중에 하나가 지금 SPG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섹터가 전체적으로 반등하는 상황에서 실적과 관련된 부분에 어느 정도 좀 모멘텀이 있는 회사라면 결국 SPG가 아닐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오늘 좀 시장이 조금 흔들리고 사실 좀 변동성이 있죠. 그런 상황에서도 좀 빨간불을 켜면서 제가 볼 때는 좀 자리를 좀 잘 지키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충분히 좀 분할 매수가 가능한 관점이 아닐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목표가 같은 경우는 전고점을 살짝 못 미치는 37,5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28,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PG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고마진 제품의 수출이 늘면서 수익성이 개선되는 점 포인트로 짚어주셨고 또 오는 10월에 아까 이야기해 주신 대로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 관련 수혜도 예상된다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송가란 대표님. 네, 저는 유니퀘스트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유니퀘스트는 비메모리 반도체 솔루션 기업입니다. 이 비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라는 점을 볼 수도 있겠지만 현재 우리 시장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섹터를 본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반도체 쪽이 아니겠느냐 라는 전망과 함께 이 비메모리 반도체를 종목들을 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 함께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정보 처리 목적으로 사용되는 반도체로는 대표적으로 CPU가 있겠는데 이 CPU 같은 경우에는 고성능 CPU가 바로 AI 시스템에 사용되는 앞으로 많이 주문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수요는 앞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리고 25년도까지 4,500억 달러 이상 메모리 대비 2배 이상의 성장세가 나올 것이다 라는 전망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전망과 함께 앞으로의 수요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AI 시장 자체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매년 비중 15% 이상 이것도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AI 시장 증가 그리고 이런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증가 함께 살펴본다면
우리가 장기적으로 충분히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단기로 본다고 하더라도 현재 이 유니퀘스트 같은 경우에는 비메모리 반도체 외에도 이런 국내 IT 쪽에 판권을 가지고 공급을 하면서 이런 자율주행에 필요한 FMS 시스템 사업까지 함께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해서 이슈가 또다시 나온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다시 한번 이슈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점까지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술적인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 저번 주에 한 차례 상승이 크게 나온 이후에 눌렸지만 지지라인을 충분히 유지를 하면서 지금 좋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치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시초가 이하로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 이 가격대에서 모아간다면 수익권에 다시 접근할 수 있는 충분한 위치에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짧게 17,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13,5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송구람 대표께서는 유니퀘스트 오늘 관심적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목표가는 17,000원, 손절가 13,5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시간이 조금 더 여유가 있어서 한 가지 질문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여민 이사님, 자 오늘 네이버와 카카오 이 플랫폼주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 분석을 좀 해주실까요? 네, 일단은 네이버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카카오와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뭐 IT 플랫폼의 어떻게 보면 성장주의 대표적인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 좀 AI 좀 모멘텀이 좀 붙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삼성전자가 어떻게 보면 좀 불을 지폈던 부분이 있죠. 특히 이제 애플 같은 좀 빅테크들이 AI를 좀 통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챗 GPT 같은 부분을 좀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기사. 결국 이제 삼성전자도 좀 이게 뒤질 수 없기 때문에 뭐 솔트로프트라는 좀 그러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지금 이제 대항마를 좀 만들고 있다는 부분, 사실 뭐 AI 쪽에서 보면 상당히 강력한 호재가 나왔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토정 지금 챗 GPT라고 할 수 있는 뭐 하이퍼클로버 X 관련된 부분들 이제 8월 24일에 공개를 하겠다라는 좀 뉴스가 좀 나오면서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가 좀 반등이 나왔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 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실적 자체도 지금 상당히 좀 서플한 부분. 결국 제가 볼 때는 네이버 같은 어떻게 보면 카카오 어떤 IT 플랫폼 같은 경우는 주가가 좀 많이 횡보를 했었고 특히 이제 2분기 실적을 통해서 하반기에 터닝 어라운드 되는 어떤 그러한 하나의 종목으로 지목된 상황에서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AI 관련된 테마가 같이 붙으면서 좀 시세가 좀 폭발하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다만 좀 중요한 것은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8월 24일로 지금 이제 하이퍼클로버 X에 관련된 발표를 모두를 박았기 때문에 관련돼서 좀 일정 매매 관련된 부분도 분명히 저는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여기에 더해서 또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오늘 실적 발표 상당히 좋았습니다만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시장 자체가 좀 빠른 순환매가 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좀 네이버 같은 경우도 이러한 좀 순환매를 좀 제가 볼 때는 피해가지 못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뭐 실적이 상당히 탄탄해지고 있는 상황, 여기에 좀 AI 모멘텀을 받게 된다고 하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땐 충분히 상승 쪽으로 제가 볼 때는 추세를 돌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삼성전자라든지 네이버의 어떤 움직임을 통해서 AI까지도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을 좀 잘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카카오 같은 경우는 다만 좀 이제 네이버와 달리 좀 지주사 성격이 좀 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기관들 같은 경우는 바스켓으로 하다 보니까 네이버 카카오를 같이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모멘텀을 보게 된다고 하면 카카오는 약간 지주사 성격, 뭐 IT 플랫폼보다는 지주사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둘 중에 하나를 사시게 된다고 하면 좀 네이버에 좀 더 한 표를 던지면서 네이버의 움직임을 좀 더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을 부탁을 드렸는데 또 공교롭게도 상승폭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네이버는 0.4%대까지 상승폭이 줄었고요. 카카오는 또 하락세로 반전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말씀하신 대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송가람 대표님. 자, 초전도체에 대해서 잠깐 좀 뭐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지금 판단하고 계세요? 뭐 초전도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이제 LX99라고 불리는 물질입니다. 뭐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전도체, 바로 전기가 통하는 물질이죠. 초전조체가 이번에 이슈가 됐던 것은 바로 이 상온에서 초전조체가 활동을 하느냐 아니면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이었냐라는 이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초전조체 같은 경우에는 이 상온에서 하게 된다면 지금 전선 같은 경우에는 구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저항에 의해서 전류의 손실이 발생하게 되죠. 이 손실이 거의 없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의 이런 전자 그리고
전기, 산업 전반적으로 해서 굉장히 혁명적인 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것들이 국내에서 발표를 했지만 이번에 어제 바로 뉴스로 이런 초전자체 물질의 검증에서 아직까지는 확실한 부분이 없다라는 부분이 발표가 되면서 오늘 시장 하한가로 출발하는 종목들이 많았지만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는 모습입니다. 이 회복되는 모습 같은 경우에는 어제 기사가 하나가 더 나왔습니다. 장 끝날 무렵 안 좋은 기사가 나온 이후에 시간에서 관련된 종목들이 전부 하한가가 나오는 흐름이 나왔지만 그 외에 중국에서 이 물질을 추가로 검증을 해보겠다. 추가로 검증 결과에 대해서 여기에서는 어느 정도 가능성은 아직은 남아있다라는 기사가 하나가 더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지켜볼 것들은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무래도 이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많이 올랐죠. 바닥권에서 지금 200%, 150% 이렇게 많이 올라온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될 구간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초전자태가 맞다 아니다 뭐 이런 지금 진실 공방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검증 결과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